2009년 7월 12일 주일 오후 발대 예배를 드린 광림 청년 선교국. 강원도 정선에서는 천국 카펫트가 깔리고 중국 단양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사랑의 의술과 임용 봉사가.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미자립교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신나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다. 성경학교 첫날 저녁, 강원도 삼척 광동교회 아이들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다. 다음날 강원도 삼척 산골마을에 싱그러운 아침 풍경이 펼쳐졌다. 물 좋고 공기 좋은 이곳 마을은 고랭지 농업으로도 유명한데, 깊은 산속에서 만나는 싱싱한 채소들, 그 뒤에 땀 흘려 일하는 농부의 수고가 빛나는 아침이다. 삼척 광동교회 아이들도 여름 성경학교 둘째 날 아침을 맞았다. 한 목소리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어디론가 향하는 아이들. 아침 이슬을 머금고 활짝 핀 들꽃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 아침에 꽃보다 예쁜 아이들이 아침 체조를 시작하자 밭에서 일하시던 동네 어른들도 즐거워하시고, 아이들의 힘찬 구령 소리에 조용하기만 하던 시골 마을에 생기가 번져나간다. 여기는 전주 제일교회. 여름 성경학교 둘째 날 분반 공부 시간이다. 시끌벅적 떠들다가도 발표만 시키면 조용해지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비장의 카드를 내민다. 발표하고 싶은 사람 자신 있게. 어? 그러게. 스티커. 스티커. 처음 나오는 사람 세 개. 스티커 세 장에 바로 발표하겠다는 친구가 나왔다. 종유가 그린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기도하고 또 약속 지키는 거, 하나님 다 기뻐하시겠죠?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거. 약속대로 스티커 3개를 받고 뿌듯해하는 친구. 이게 스티커 뭐야? 스티커요? 어, 왜 붙여주는 거야 선생님이? 이거요, 잘하면 스티커 많이 모은 사람이요, 선물 줘요. 그 아니... 스티커 3개 받고 싶어서 먼저 발표한 거야? 네. 기도를 열심히 할게요. 예배를 정성껏 드릴게요. 친구하고 과자를 나눠 먹을게요. 만난 지 불과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밤마다 분위기 좋은 성경 공부 시간.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뿌리 내리길 소망한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단짝 친구가 된 주희와 나은이. 같은 조에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하룻밤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사이에 눈에 띄게 친해진 두 친구. 친구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을까? 근데요, 얘가 좀 웃겨요, 얘가. 네, 뭐 웃기지? 너 개그맨 같아? 뭐가? 친구가 개그맨 같아? 아니, 너무 웃겨요, 얘가. 나 여기서 기다려, 이러고 있어봐. 근데요? 우리는 가서 만날 수 있다. 이번에 내가 때릴래. 점심 식사 후 아이들이 직접 만든 전도지를 들고 다 같이 전도 여행을 나섰다. 안녕. 저희는요 전도 여행에 가는 중이에요.
전도행 알아요? 몰라요. 아, 전도행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여행이거든요. 지금 마땅한 상대를 찾고 있지는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못했어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많이 찾자. 노력해볼게요. 안녕. 강아지야, 너는 왜 다녀올래? 왜 다녀올래? 왜? 왜 좋아? 좋은 곳이야. 잠시 후 한 친구가 지나가는 아주머니를 발견. 용기를 내서 전도를 시도해보지만 뭐? 예수님 믿으세요? 아, 보기 좋게 탈자를 맞는다. 네! 가족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왔지만 아무래도 낯선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듯하다. 아예 생각이 딴 데가 있는 아이들도 있다. 전도 여행을 나온 곳이 관광지역이라 기념품 구경에 마음을 빼앗긴 아이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 전도지를 전하는 데 성공하는 아이들도 보이고 민주와 현지도 전도 대상자를 발견, 전도를 시도해본다.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네. 여기 다녀요? 안 다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예수님께서요, 정말 저희를 위해 피를 흘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좀 꼭 다녀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성공! 환호성이 절로 터져나온다. 잘했죠? 제가 좀 모시기가 고와요. 네, 몰래요. 말을 진짜 잘하거든요. 아, 이건 편집해주세요. 전도를 나가기 1시간 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한 장 한 장 정성껏 전도지를 만들었다. 친구에게 혹은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편지를 쓴 아이들. 수연이에게, 수연아, 지금은 여름성자학교 중이야. 같이 오기로 했는데 왜 못 온 거야? 어젯밤에 정말 목사님 말씀도 듣고 하면서 많은 것을 알았어. 내가 왜 교회를 오는지. 또 난 가끔 가다가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젠 그런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예수님 믿으려고 해.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사랑해주신답니다. 이 사랑을 느끼시고 싶으시다면 전주 중앙감리교회로 오세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대학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공부하실 거예요. 교회에 오세요. 여기는 충북 청원의 부강 감리교회. 색다른 교육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다. 충분하게 이걸 해. 교육국 소년 2부 천병민 집사님. 난데없이 아이들에게 페인트 칠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찍어. 이거를 니네 쭉 하잖아. 그러지 말고 이런 거 살짝 많이 됐으니까 살짝만 찍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사실 부강감리교회는 사랑나눔 지역아동센터라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PC방이나 아니면 주변에 배회하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적어도 저희랑 같이 있으면서는 비행이라든지 나쁜 생각 같은 것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밤늦게까지 방황하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2005년에 문을 연 사랑나눔 지역아동센터. 하지만 비좁은 공간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늘어나는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일단 하나님이 그렇게 모아주신 것 같아요. 온 우리 그 팀들이 다 미술대를 졸업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뭘 해줄까 하고 있다가 페인트를 한번 칠해주고 갈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놀랍게 양태 목사님이 전혀 예정도 없으시 페인트 세 통을 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는 뭐 할 수 있는 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몸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나 해서 지금 선생님들하고 또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요 부분들의 환경을 좀 해주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같은 걸 좀 하려고요. 미대 출신 교사들과 기증받은 페인트 세 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아동센터 아이들도 일손을 거들겠다고 나섰는데 아이들이 어찌나 열심히 일든지 한 친구는 아예 양손에 롤을 들었다. 마당 안쪽에서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 사이 건물 밖에서는 아동센터에서 사용하는 책상과 책장 등 가구의 사포질 작업이 한창이다. 여기 올 때 여기저기서 자꾸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서 이런 걸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저희는 그냥 감사할 뿐인 것 같아요. 실수로 한 친구의 눈에 나뭇가루가 들어가기도 하고 사포질을 반대로 해서 한바탕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진욱이! 야, 땀이 줄줄 흐르네 너. 더워 많이? 안 힘들어 근데? 한여름날 더위도 잊은 채 수고하는 이들의 사랑의 섬김이 밑거름이 되어 이 땅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목으로 자라나길 소망한다. 충주 서지방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리고 있는 충주제일기도원을 다시 찾았다. 보아하니 2인 3각 게임을 할 모양인데 첫 발도 뛰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다 못해 토모코 선생님이 코치를 나섰다. 왜 죽여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두 명이 증발됐어요. 친구 두 줄이. 우리 토모코는 9살. 일로 안 찼다. 몇 발자국 가나 싶더니 이번에는 끈이 풀어져 버렸다. 토모코가 끈을 다시 묶어주는 사이 아이들은 일본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보는데 스마라시 아픈 친구들이 스마라시 스마일 양쪽 다리가 다 묶여 있어야 돼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거 배웠어? 또 뭐더라? 스미마사 스미마세. 그다음에 우리 하나 더 있는데. 또 뭐? 곰방어. 곰방어 무슨 뜻이야? 저녁에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오늘의 첫 경기가 시작된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토모코 선생님의 코치 덕분인지 청팀 선수들 호흡이 척척 잘 맞는다. 반면 백팀 선수들은 많이 힘들어하는데 친구들의 응원에 힘입은 청팀 선수들 한 발 한 발 힘을 다해 골인 지점을 향하고 첫 경기는 그렇게 청팀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어지는 게임은 수박 빨리 먹기. 게임도 게임이지만 일단 맛있는 수박 한 입 입에 넣고 수박 속이 하얗게 될 때까지 파고 또 파고 급한 마음에 수박 한 입 제대로 입에 넣기가 쉽지 않다. 다음은 카드 뒤집기 게임. 청팀, 백팀 각자 자기 팀 색이 올라오도록 열심히 카드를 뒤집는데 때마침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오늘 게임의 하이라이트. 선생님 대 아이들의 한바탕 물싸움 대결이 벌어졌다. 한편 놀이동산을 찾은 전주지역 아이들. 한쪽에서는 타투인 야외 수영장에서 시원하게 물놀이를 시작하는데
선생님들이 안 보인다 했더니 여기서 잠깐 작전 타임 중. 안 돼요, 경고. 안 좋습니다. 지금 목사로 갈 거예요. 살려주세요. 커메이슨. 강원도 상처 광동교회 친구들은 계곡으로 물놀이를 나왔다. 물속이라서 더 재밌는 수중 림보 게임과 신나는 물싸움 한 판. 그리고 계곡에서 나눠먹는 수박 파채와 떡볶이까지. 평생 잊지 못할 이 순간을 추억의 사진 한 장으로 남겨본다. 어느새 날은 저물고 여름 성경학교 둘째 날 밤 가장 중요한 시간이 다가왔다. 아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함께할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 세적식을 준비한 선생님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방을 시켜주셨다. 준비!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처럼 사랑과 겸손의 마음으로 어린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교사와 선생님의 따뜻한 섬김을 받는 아이들 모두 엄숙해지는 시간이다.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아이들이 모두 알게 되기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발을 붙잡고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소리에 세족식 현장은 이내 눈물바다가 되고 만다. 이래서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이 더해갈수록 세적식에 부어지는 은혜도 깊어지고 선생님의 간절한 기도에 작은 꼬마 아이들까지 은혜를 받는 모습이다. 예수님이 아버지 독진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번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3회 독진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언제나 독진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독진이가 되게 해주세요. 진정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의 기도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 주님께서 친히 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 무지하게 짧기만 했던 2박 3일 많은 것을 배웁니다. 주님을 향한 싹이 피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예뻐 사랑해 라고 말해주셨던 분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슬프게 우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칭찬과 기도를 해주셨죠. 이제 제가 사는 이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진실되게 깨달았어요. 이제 힘들지 않을래요. 선생님은 제 어깨에 날개를 붙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천사에 의해 사랑을 받게 된 지연이가 2박 3일 짧은 시간을 함께하며 칭찬과 격려의 물을 주었더니 몰라보게 자랐습니다.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라는 우리의 아이들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세대를 키우는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